마을 보이시죠? 백봉령에서 넘어와가지고 강릉 방향으로 가는 여기 옥계 쪽이에요. 마을이 굉장히 저 그림 그리기 좋아서 오늘은 저 마을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. 바람 엄청 불고 너무 추워요. 얼어 죽겠어. 이제 끝내주죠. 야, 이거 딱이네, 딱이야. 바람만 안 불면 완벽해요, 완벽해. 여기 딱 빚어져가지고. 야, 어떻게 이런 걸 나라에서 다 준비해놨네. 춘희방을 위해서. 여기서 그리는 거하고 집에서 그리는 거하고 다른 게요. 여기서 스케치를 하면은 이미 에스키스가 다 되는 거니까 사실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좋죠. 길 가다 보면 가끔 이렇게 길가에서 스케치하는 사람들, 화가들 막 있잖아요. 그냥 아마추어 화가들요. 일요 화가에 이런 분들 많이 가고는. 그럴 때 운전을 조금만 천천히 해주면 좋겠어요. 물론 차가 다니는 길에 나와 있는 게 잘못이지만 그래도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. 여기 갈 수는 없으니까. 그런 경우에는 조금 배려를 해줘서 좀 천천히 가지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. 고맙게 생각되고. 뭐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어쨌든 길 가에 이렇게 있으면 좀 배려해 주는 게 좋잖아요. 정말 좋은 이재를 만들어 가지고 끝내주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추운 날 이렇게 스케치를 할 때는 완전 스피드로 느낌만 찾아주는 거죠. 암호, 여기 소나무. 추운 날 뭐 하는 짓이야? 저기 있는데. 네. 아, 각자의 감식으로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.
중간중간에 사실적인 모양으로 크라운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잘 챙겨주면 좋죠. 뚫고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요.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릴 거면 그림을 그리고 여행을 할 거면 여행을 하고 그림을 가르칠 거면 가르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대요. 근데 저의 여행은 그림을 그리러 가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행 안에 그림 그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또 그 맛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러 스케치를 왔다가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이 같이 공존해서 가는 삶이 저의 삶입니다. 이렇게 야외에서 스케치를 할 때는요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부도를 잡고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빠른 속도로 그 풍경에 있는 자연에 있는 사물들을 포착해서 그림을 그리죠. 소나무는 어떻게 그릴 것이며 또 그 나무들은 어떻게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비어진 부분들은 참나무가 어떻게 놓여질 건지 길은 어떻게 나 있고 집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포착하고 또 작업실에 가서 어떻게 그릴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죠. 그런 훈련이 된다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